제목 사회참미. 1926년 8월 4일 새벽 4시 관부연락선 도쿠주마루.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바다로 몸을 던진다. 캄캄한 어둠, 적막한 바다. 금지된 사랑, 금지된 낭만, 허락되지 않은 이야기, 아름답지 않은 결말. 유서, 나 김우진은 오늘 밤 사랑하는 연인 윤심덕과 함께 이 세상에서 사라지려 한다. 불가피한 선택, 유일한 길. 오늘 밤이 지나면 나는 없다. 울감에는 사슬, 막다른 길. 오늘 밤이 지나면 나는 자유. 슬픔도 눈물도 없는 세상에서 우리 다시 만나리. 오해도 편견도 없는 세상에서 나는 노래하리라. 그래, 사색적이고 내성적인 한 남자와 이지적이고 자유분방한 한 여자, 그 둘은 숨막히도록 고루한 나라 조선에서 태어나, 그리고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도쿄로 건너가지. 모든 게 달라, 저 햇살 마저 눈부신 자유, 빛나는 평등, 사랑과 낭만을 부르짖는 곳, 여기는 도쿄. 도쿄는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어. 전통과 인습이 무너지고 자유와 일탈을 존중하는 세상이 돼버렸지. 쏟아져 들어오는 서구사상과 철학의 젊은이들은 미친 듯이 열광해. 칸토, 쇼펜하우어, 니체, 마르크스, 셰익스피어, 빅토르 후고, 톨스토이, 고전주의, 낭만주의, 자연주의, 표현주의. 그들에게 도쿄는 그야말로 새로운 세상이야. 자, 이 연극은 1921년 도쿄에서 시작해. 시를 짓는 사람, 떠나는 사람, 춤을 추는 사람, 꿈을 꾸는 사람, 저마다 개성을 노래하는 곳, 여기는 도쿄. 남자는 시인을 꿈꾸고 여자는 가수가 되고 싶어. 둘은 첫눈에 사랑에 빠지고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지. 어떤 운명이 다가오는지도 모르는지. 여자는 가난해. 부자들의 세계를 동경하지. 재능도 있고 야망도 있지만 가난의 계급을 쉽게 벗어나지 못해. 반면 남자는 부르주아야.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다른 지식인들처럼 빼앗긴 조국을 위해 헌신하지 못하고 부친의 가업을 이어야만 하는 자신의 처지가 괴로워. 그랬다. 내가 널 떠난 건 네 곁에 그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좀 더 그럴듯한 변명을 해봐. 너는 그를 몰라. 제발 그와 연관시키지 마. 이건 너하고 내 문제야. 그러니까 말을 하라고. 내게 뭘 숨기는지. 그만해. 내려가서 쉬는 게 좋겠어. 너 지금 정상 아니야. 나 좀 멀쩡해. 그 어느 때보다 내 정신이 아주 또렷해. 그럼 내가 이상한가 보지. 곧 그가 나타날 거야. 한 명은 일본식 이름 호시노 아카시. 그 어느 것도 진짜 이름은 아니지만. 그가 이 배 안에 있다고? 네 말대로 중요한 순간마다 그가 있었어. 그리고 언제나 비극적인 사건이 뒤따랐지. 1918년 가을,
대학 선배 시마무라가 불의 사고로 죽었어. 그리고 며칠 후 그 애인 마치이가 충격으로 목을 맺지. 1921년 가을 우에노 음악학교의 철학 강사인 노무라가 자신의 제자 오카무라와 함께 서로의 몸을 묶고 애도가에 투신을 했어. 잠깐만. 1923년 여름 인기 작가 아리시마 다큐와 그 애인 하타노가 함께 달리는 기차에 몸을 던졌어. 무슨 얘기? 1924년 봄 오야대기 미토 교수가 사랑했던 술집 역극과 함께 동반 자살을 했다고.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 모든 일에 그가 연관되어 있어. 뭐라고? 외로운 척 다가와 희망의 틀 끊게. 진실인 척 다가와 내 눈을 멀게 하네. 덧없는 현실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저 살인자. 교활하고 악랄하고 비열한 저 살인자. 걔가 사내와 바람이 나서 욕정을 불태우다가 끝내 자살해. 비련의 여주인공. 나쁘지 않네. 어차피 오래 살 생각도 없어. 난 찰나에 사는 사람이니까. 순간의 미 그걸 얻을 수 없다면 난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모두 마음속으로 생각만 할 때 난 그냥 행동할 뿐이야. 모두 막연하게 동경만 하던 삶을 난 직접 살아갈 뿐이야. 낮에도 난 사랑을 속삭일래. 둘이서 영원한 하나임을 확인할래. 내 안에 젊음을 뜨겁게 불살라. 예정대로 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나 김우진 살기를 간절히 원하나 죽음을 피하기 어렵다. 부디 이 기록이 후대에 전해지게. 나와 윤심덕의 관하여는 모두가 풍문으로들어 알 것이다. 난 그녀를 깊이 사랑하지만 우리는 결코 맺어질 수가 없다. 우리 얽매는 굴레가 있다. 그것은 윤리도 편견도 내 가정도 그녀가 겪는 가난도 아니다. 그 굴레는 5년 전 그녀와 날 만나게 해준 바로 그 사내다. 날개가 찢긴 하.
좋아 그럼 써. 어서 써. 싫어. 얼마 남지 않았어. 네 손으로 마무리 지어. 어서 써. 싫어. 어서 써. 싫어. 어서 써. 싫어. 얼마 남지 않았어. 네 손으로 마무리 지어. 왜? 쏘려고? 좋아. 어디 한번 쏴봐. 쏴! 여기서 그만둘 순 없어. 나 없이 넌 아무것도 못해. 여기서 그만둬서는 안 돼. 잘 생각해. 얼마 남지 않았어. 넌 곧 유명해질 거야. 우린 완벽한 관계야. 너도 알잖아. 넌 내가 필요해. 나는 널 잘 알아. 뭘 원하는지. 너를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창의적인 사고, 창조적인 삶, 그것뿐이야. 다시 말하지만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야. 저 세상에 보여줘라 너의 사랑 죽음 그 아름다운 결말. 이것이 나를 너를 이끄는가. 너의 사랑 사는 그것뿐. 넌 나의 히로인 죽음이 그것만이 너를 자유롭게 하리. 돌아봐 사방을 모아
난 너인 가로막혔어. 이 배에 모두 갇혔어. 너흰 도망칠 수 없어. 마냥 숙지하라 여길 벗어나면 그 넓은 초원을 가 바다가 있어. 우리의 진짜 세상은 어쩌면 그곳에 있을지 몰라. 진짜 세상 따윈 없어. 너희 내가 정한 대로 그냥 순순히 죽어가면 그뿐이야. 너희 몸을 내던지면서까지 얻고 싶은 게 뭐야? 새로운 세상, 자유, 사랑. 그만둬. 지금이야.